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부인에 관련된,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대통령도 무관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국민적 시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한 특별 검사의 수사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범위에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 후보자님, 그 아까 본인 말씀에도 거의 평생 법관으로 주로 공법 분야에 소송에 관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잘 해왔다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도 하셨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보의 경우에도 길게 하실래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네, 다르게 좋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이제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런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뭐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 제도가 있죠. 우리 헌법 원칙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헌법 원칙들이 있고 내재적 한계들이 있죠. 네. 대통령의 권한들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자들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의 부인에 관련된,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대통령도 무관하여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국민적 시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한 특별 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범위에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검법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두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나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셨죠. 네. 그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거죠. 네.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자가 염려하는 사법부 독립,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이고
그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하에 있으니까 그것이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는 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있죠? 뜻입니다. 예, 우려는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 전직 검사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밑에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었고 또 공직기관 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에 관련된 검증 업무, 인사기획 업무를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후보자 생각에 바람직합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 또는 한 가지 시선과 한 가지 색깔에 의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무수히 많지요. 이 정부 들어서서. 물론 과거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인사권의 기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업무와 그와 달리 법무부에는 법무부 직제 어디에도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인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사의 검증의 소위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목소리 그로 인한 인사 검증의 실패를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 검증을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후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제가 모두의 첫 질문을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법관이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우리가 헌법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단주의라는 것, 법실증주의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낡은 이념이고 낡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그 뒤에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의 결단은 다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된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그와 다른 목소리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